일기 카드 한 장. 연사. 맵이 그지 같네. 맵 그지 같은 거는 승천이랑 상관없는데도. 그거는 1승선이고요. 드롭킥. 그걸 믿었음. 드롭킥. 그걸 믿었음. 드롭킥. 뭐야? 연사 드롭킥 각. 이거 엘리트 가지 말자. 엘리트 가지 말고 물음표 가자. 무수한 프리즘의 요청. 강타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연사 강화하고. 완타파이어 클로스라인. 아, 안 돼. 성직자 아저씨 좀만 늦게 나오지. 아저씨. 50원 벌어올 테니까. 갑격파. 연사 강화하고 얼어붙 날. 엇! 엇! 엥? 엥? 엘리트 한 더 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네요. 이렇게 금강저. 아니, 광폭화 저거 누구 쓰라고 저렇게 만들었냐.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안돼. 아니, 하지마. 야바. 경로 콜. 아, 이걸 잘해. 일단 경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달팽이도 대비가 될 것이고,
딜 모자란다. 제발, 제발, 드롭킥. 어우씨, 어우, 어우, 후, 후. 잔혹성. 그걸 믿었음, 드롭킥. 그 밑드. 잔혹성 필요 없겠지? 천둥 안 나오나? 천둥. 저혈. 왕관. 왕관 집어도 되지 않나? 이제 집을 카드 없잖아. 천둥. 천둥 정도는 나오겠지. 천둥 타락. 이 정도인데 타락은 없어도 되고 천둥 정도는 뭐 나오겠지 뭐. 아직 세대 맞으면 떨어지는 착한 새들입니다. 아, 얘 때려야 되는데. 2뎀 더 맞았다. 분노. 아니, 찰싹 왜 지금 나와? 아니, 조금 이따가 나오지. 잠깐만. 아니, 경로 강화 아직 안 됐는데. 핸드독해 그지같이 나왔네. 야, 이거 도망쳐야 될것 같은데. 아, 핸드. 아, 어떡하지. 이거 부상도 들어온대. 핸드 잘 잡혔다. 나이스. 석쇠 달력 물카. 물카? 아. 강섬. 거울보다 제거합시다. 경로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아씨. 완전 잘못 했잖아. 난타 화장. 경로 다음 충격파 강화하면 되나? 근데 인공물 까는 거 아직 부족한데. 칼집 너프까지 개념 패치. 드렁큰 도넛님 반갑습니다. 재물.
킹슬 갑머니 이거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절대 드롭킥 해. 구상 나와버렸네. 구상 제거 근데 아직 승천 15라서 애들 부상 저거 상태상 넣어봤자 두 장밖에 안 넣어. 네메시스도 꼴랑 3장 넣고 이게 18승천 이상이었으면은 구상을 샀을 겁니다. 순한 맛 갈지책 미라손. 어? 징끈? 구상 대신 징끈 쓰자. 옵션에 버튼 눌러서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 뒤져. 어 무감각 미라손이죠. 갓격파 강화할까? 아닌데 드로킥 강화할까? 강섬? 수비? 충격파? 근데 충격파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별 상관없는데. 어차피 무한 돌면 3턴 일 필요가 없잖아. 무한이 안 돌 것 같으면은 데미지가 올라서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 아, 징끈 못 뽑았다. 징끈 뽑아서 빨리 수비 없애야 되는데. 관로 감사합니다. 몇 장만 더 지우면 무한인데. 이번 턴에 무한 되겠는데?
안 됐다. 진짜 핸드 최악으로 잡혔네. 야, 잠깐만. 이러면은 최악 풀리잖아. 그래도 4코스트니까 되지. 됐다. 그걸 믿었음? 드롭킥. 아스트롤라베 필요 없죠. 룸방구 필요 없죠. 어핀가 결국에. 트롤라베로 재물. 어피보다 트롤라베가 나을 수도 있지. 트롤만 안 하면 말이지. 기사생 나왔다. 이제 진끈으로 찔끔찔끔 태우지 말고 기사생으로 확 태울 수 있죠. 연타 대학살도 소멸 카드인데다가 무감각도 볼수 있어. 예상한 대로 달팽이. 당연히 달팽이. 엿 같은 겜. 일단 무감각 있으니까 여기 버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빨리 뒤졌나? 중독 포션. 보스 달팽이일 것 같으면은 인공물 챙길 필요 없죠. 고대 포션이랑 스테로이드 연계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아마. 재물 맨 밑장. 끔찍하네. 체력 많이 깎였네. 상점 다니면서 제거 추파한 수고 람쥐. 수고 람쥐 썬더. 달팽이 끝나죠. 허접색. 뭐지? 연타 지울까? 연타는 써야 지워지잖아. 대학살은 안 써도 지워지고. 근데 대학살은 2코스트고 연타는 1코스트임. 아이 똥기. 연사 달팽이 전에서는 연사 필요 없는데. 무감각 어차피 미라손에 쓰면 지워지니까요.
싹 다 지우고. 이걸 잡을 필요가 있을까? 거의 다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펴자. 생각해보면 3층 엘리트는 인공물이 없네. 속도 포션? 필요 없는데. 저거 나와야지. 아드레날린 포션. 아드레날린? 아닌데,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나와야지. 타락은 경로 없어져서 안 돼요. 굳이 엘리트 잡으면서 위험해질 필요 없지. 아이씨. 재물 아끼다가 피 더 깎였네. 담배대. 가는 길에 담배나 피고 가자. 아직 재물이 필요하구만. 이렇게 보면은 엘리트보다 일반 몹이 더 위험한가 싶기도 하고. 분명 안 위험하려고 엘리트를 피했는데. 불가침, 극혐. 이제 기사회생도 필요 없나?
해시계? 필요 없죠. 그 와중에 드로킥은 또 나왔어. 나왔다, 스테로이드. 기사생 지울까? 얘는 점액 투성이 안 넣잖아. 그냥 넘기는 게 나은가? 못 잡죠? 잡을 수 있나? 아, 스테로이드 있어서 잡겠구나. 이러려고 스테로이드 가져왔지. 딱 스택 편한 달팽이색. 무한대기라고 헐러볼 때 헐레벌떡 뛰어왔다가 쪽도 못 쓰죠. 16단계 해금.